빅히트 바로 여기 이렇게. 아 근데 참 그 그런 의도도 아니고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닌데 네? 사실 작년 연말에 뭐 비교적 장이 괜찮다 보니까 비교적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올해도 1분기 정도까지는 쭉 그 좋은 장세가 연출되잖아요.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에, 그런데 정말 의외의 변수. 이건 뭐야? 하던 게 터져가지고 이 중동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주가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막 2%씩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코스닥이.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장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한쪽이 기울어져서 이거 뭐 드러나만 하지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어제도 김한진 박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무슨 말씀을 하시지 저희 뭐 토론 준비를 이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데 어제는 장시간 통화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은지 그런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 1대1 그 문의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밤에 좀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아, 어떤 분이 제가 답을 직접 달았는데 일본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그 2만 원 결제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일본에서 아, 그게 네이버 예약으로 되는데 일본에서 네네네. 안 된대요 영국 인증이 그래서 아 제가 그냥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뭐 그렇게 굳이 3시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굳이 오시려면 그냥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며칠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올해 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 네. 지금 SH리님이 밤에 좀 일찍 일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 3시경이라고 네. 한번. 나이가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의문 제기하지 마시고요. 한 2시 새벽 2, 3시만 돼도 잠이 그냥 번쩍번쩍 깹니다. 우리 김프로님 나이 때는. 그런 걸 그렇게. 동갑이에요. 동갑. 빨리 소개하세요. 제 동갑. 저녁 6시부터 꾸벅꾸벅 조세요. 아니 일찍. 내 동갑 빨리 소개하세요. 우리죠. 하나금융경제연구원의 아, 이주환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같은 아유 동갑형이지. 아, 그래. 전 두세 시에 잠이 안 깨지던데 알람 소리 없으면 못 깨요. 자, 휴가 갔다 오느라고 한동안 비었더니 나를 그냥 두 분이서 사무실도 많이 바뀌고 와 보니까. 네네네, 제가 새로 좀 많이 바꾸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저희는. 발전하고 변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편하시지 않아요? 저렇게 돼버리면. 그건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고객을 위해서 그러지. 자, 우리 저 이주환 연구원님, 저 이거는 별 상관 없죠. 예를 들면 뭐 이란, 뭐 미국 이 사태랑 IT 쪽은 관련 없죠. 기존에도 보면은 크게 영향은 받진 않더라고요. 네네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전지 같은 쪽들은. 자체 시장 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니면 네. 큰 영향은 없긴 한데 근데 모르죠. 이게 전쟁이 진짜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IT 부품들은 금융 섹터 때문에 차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뭐 인보이스가 발행하고 양쪽에서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보증을 해줘야 이루어지잖아요. 수출 선적이라는 네네, 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게 될 여지는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영향이 아니라면 큰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그 정도 상황까지는 현재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네.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많았죠. 특히 유럽 네. 쪽 금융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수출에 좀 차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서로 그때는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본을 높여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다 네. 보니까 부채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있고 결국에는 수출이 보증을 해준 자체가 부채로 잡히는 거니까 그것들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니까 확실히 저희 수출도 영향을 받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미국이라는 사태는 IT 쪽에는 뭐 네, 뭐 지금 뭐 걸로. 금융 시스템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까지는 네, 아니니까 유가 쪽은 영향이 많이 네. 있겠지만 반도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네. 뭐 팡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반도체 경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 이제 메모리를 위주로 봤을 때. 네. 가장 큰 그 수요 섹터 두 개가 하나는 휴대폰 쪽이고 하나는 이제 컴퓨터 쪽이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휴대폰 쪽은 사실은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이미 둔화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몇 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신규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죠. 네. 그쪽은 높은 성장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제 컴퓨터 쪽에는 생각지 못했던 B2B 수요들이 지금 막 생기는 거잖아요. 예. B2C는 이미 사실은 제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예. 노트북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그런데 네. B2B 수요의 큰 한 축을 담당하는 것들이 이제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인 거고 서버 얘네들은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뭐 굉장히 큰 규모, 대규모로 이게 셋업을 하게 되니까 뭐 결국 데이터 센터라는 게 D램도 일부 있지만 이제 SSD 쪽에 이제 가장 큰 수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5G 전환보다는 오히려 더 데이터 센터 확충 쪽이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사실은 생각보다 좀 주춤했었어요. 네. 근데 2017년에 굉장히 많이 하다가 2018년도 그 설비 투자의 여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좀 주춤했었죠.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 그랬던 것이 2019년에도 이어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트래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작년과 재정의 하반기에 못했던 지연됐던 투자들이 올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긴 하죠. 아직 뭐 발표 난 건 아니고 그냥 기대입니까? 사실은 뭐 발표들을 하긴 하는데 그 발표라는 네. 거는 사실은 뭐 1년 지나놓고 봐야지만 네. 그게 공수표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팩트였는지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도 그게 그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많이 있죠. 특히 설비 투자 관련된 것들은 연초에 CEO들은 항상 발표들을 많이 해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런데 1년 지나놓고 막상 네. 그 저희들 막 캐시플로우를 분석을 해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훨씬 못했던 경우들도 있고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우리 그렇죠.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그러더니 아, 그래요? 특히 대통령 뭐 이렇게 신정부 나오면 뭐 아~ 5년 무슨 계획 뭐 몇 조 투자한다 그래놓고서 쭉 보면 되는 거의 없지. 아~ 그게 무슨 구속령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니지. 어떤 네. 투자자들을 위한 이제 일종의 어떤 뭐 당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네. 올해는 이제 우리 경영을 좀 뭐 공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신년사에서 CEO들이 발표를 하지만 그게 뭐 실무단에 가보고 주변 뭐 환경이나 정세들이 영향을 받고 하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거라. 설비 투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연말이 돼봐야지만 저희들이 팩트인지 아, 그래요? 예, 아니면 단순히 그냥 장밋빛 청사진이었는지를 아, 저희가 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환기업들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계속해서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설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수요는 어차피 계속 증가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재밌는 게 사실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아마존이 거의 독보적인 1위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구도가 되면 이제 설비 투자 경쟁에 붙게 되는 거예요. 1위 기업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2위나 3위 기업들은 1위를 추격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가 심해지면 생각보다도 설비 투자 경쟁이 좀 심화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연초 예상했던 거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리 보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 물리적으로 건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네이버도 뭐 용인 간다다가 뭐 딴 데로 가고 뭐 그게 실질적인 데이터 센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 이제 많은 CPU, 많은 D램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글로벌 판 기업들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그 지역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성능이나 용량을 늘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일단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얘기는 네.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서버 용량 자체가 확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용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 지금은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것들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일단 전제를 한다면 네.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서비스한다고 반드시 데이터 센터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센터를 구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리한 지역들로 옮겨서 예.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 생산 공장 생산 기지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죠. 네. 그래서 최종 수요자가 어디가 됐던 데이터 센터 위치들은 그런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에 가고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커지는 섹터 근처에 있으면 유리하긴 하겠죠. 당연하겠죠. 멀리 있는 것보다는 당연하겠죠. 그런 것들도 감안할 겁니다. 예.
근데 한국의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것들은 일종의 중국을 타겟팅하는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 비하면 규모만 해서 보면 어떤 뭐 산업이든지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을 타겟팅하는 포석도 될 수 있고 뭐 한국 자체도 사실은 IT 쪽에서는 굉장히 선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수요도 있기도 하지만 한국이 또한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센터를 구축했을 때 그것을 센터로 했어서 다른 나라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과 한국에 있는 것도 천지 차이일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콩이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홍콩으로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재수출 되는 거고 뭐 상당 부분 중국이기도 하지만 중국 이외 지역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 얘기는 거리상의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홍콩 자체 갖고는 물류 시스템들이 굉장히 편하고 네. 유리하다는 때문이라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입지를 정할 때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아마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쨌든 홍콩 예를 드셨습니다만은 굳이 홍콩이 아니더라도 집적도가 높은 도시의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두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절대 수요가 늘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지어서 뭔가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 제가 궁금한 거는 자 이게 한 3-4년 전에 데이터 센터에 어떤 서버를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의 성능이라는 것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저 MS가 갖고 있는 저 예를 들면 미국 어느 지역의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네. 예를 들면 아마존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체적으로 그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노력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일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예. 제가 사실은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지를 정확한 그 툴들을 모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이제 서버들이 딱 있는데 얘네들 하나하나 노후된 것들을 만약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과 얘들 아예 새롭게 구축하는 것과 비용을 따져보겠죠. 예. 그랬을 때 업그레이드 했을 때 속도가 20% 정도 향상이 되는데 비용은 새로 짓는 거에 뭐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예. 이렇게 되면 과연 이걸 업그레이드 할 거냐 얘는 폐쇄해버리고 새로 짓는 쪽을 택할 것이냐 이게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비용과 퀄러티 측면에서.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보다는 아무래도 신규 투자하는 쪽이 더 수요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혹시 네. 그 대충 몇 년 주기로 데이터 센터 한 번씩 이렇게 하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의 주기는 모르겠고 이전에 저희들이 실리콘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는데 예.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그러니까 업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그 사이클은 결국에는 그 이름이 실리콘 사이클인데 그러면 실리콘 사이클 결정하는 것들이 2000년 이전에는 뭐냐면 기업들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PC를 교체하는 네. 주기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컴퓨터 PC 같은 것들이 그 연한이 5년으로 보통 돼 있어서 5년이 지나면 폐기할 네.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예. 5년 주기로 대규모의 발주가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실리콘 사이클 결정하는 이제 주기라는 것들이 그렇게 계산했었는데 그런 면에 본다면 결국에는 서버라는 것도 이제 컴퓨터라기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구 연한은 5년 정도로 설정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기존의 것들의 이제 수명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는 게 5년일 수는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의 경우 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몇 년을 얘네들이 내구 연한으로 잡고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네요. 감가상각을 몇 년의 털지에 그러니까. 달려 있는 거죠 때문에. 제가 뭐, 제가 뭐 IT 완전 생초보 뭐 알못인데 제가 네? 우리 정프로가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박 부장이랑.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인텔이나 뭐 AMD 같은 데서 훨씬 더 고사양의 CPU가 나오면 뭐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걸 넣어서 저걸 우리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채택을 하면은 서버가 이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네. 당연히 아 뭐 이게 수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뭔가 이 고사양의 뭔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교체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로 들어갈 때 뭐 세 개가 되겠죠. 완전 신규 투자. 이건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하면 기존 설비에 대한 투자를 보면은 속도를 업그레이드 할 거냐 용량을 더 늘릴 거냐라는 두 가지 측면일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같은 한국에 있는 센터 A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풀캐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룸이 있을 수 있다라면은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용량도 늘릴 수 있을 그렇지. 것 같고 그다음에 속도를 늘리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칩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최근에 지금 인텔에서 9세대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저도 집에 진짜 오랜만에 데스크탑을 바꿨더니 9세대 i5 딱 찍혀 있어 되게 뿌듯했었는데 이제 이런 정도로 되면 속도가 굉장히 몇십 프로가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메인 메모리를 저장하는 SSD는 그대로 두고 컨트롤 유닛 쪽 부분만 사실은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속도가 큰 투자 비용 없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나 업그레이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구글도 그 스테디아인가 그건 이제 지난해 출시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뭐 데이터 센터가 당연하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뭐 애플이라든지 뭐 또 디즈니. 네. 디즈니도 자기네 그 갖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또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하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서버 같은 게 아마 특히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크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그 정부 쪽에서 일할 때 네. 그때 저희가 했던 임무가 뭐냐면 해외에 유수한 기업이나 연구 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네. 한국의 R&D 센터를 지으라고 유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 단에 이끌고 정부 요인들하고 갔던 경이 있는데 네. 그때 방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림웍스였어요. 드림웍스? 드림웍스. 그러니까 슈렉 시리즈를 제작했던. 그래서 가보니까 뭐 사실은 건물은 2층 정도의 굉장히 단촐한 단독주택 같은 느낌의 잔디밭이 거의 몇십 배 되는 데였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컴퓨터 서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가 있어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드림웍스의 각각 그런 센터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작업조차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슈렉 한 편을 만들면 걔네들은 속도가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초정밀로 얘네들 하다 보니까 그것들도 자체 센터에 속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연결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그 네트워크 지원을 자원을 연결해서 몇 년도쯤입니까 그게? 그게 어떤 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2006년 7년 이때쯤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와 같은 예를 들어 드림웍스 같은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네. 하는 기업들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 컴퓨터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맞대 디즈니 말씀하셨지만 네.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들이 크게 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필요성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히 뭐 스트리밍 베이스일 테니까 거기다 이제 속도도 중요해지는 당연하겠죠. 거지 실시간이 되다 네. 보니까. 네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치고 나가고 있는 5G 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4G하고 5G로 갈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의 변화가 있지만 어쨌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 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네.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실을 수 있다. 현재 4G에서는 실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이제 한계가 한도가 예를 들어 뭐 10이라면 네. 5G로 가면 60, 100을 실을 수 있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더 많은 트래픽을 또한 그걸 핸들링을 해야 되는 컴퓨터나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네. 물론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쪽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도 운영하는 주체들도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데이터 핸들링에 대한 시스템들을 갖춰야 되는 필요도 생기는 거죠.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신고가 계속 이런 상황들을 다 반영한 가격에 아니면 더 반영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확히 제가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주가 전망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사실은 급한 급한가 보다 조금은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일단 어쨌든 현 시점보다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근데 언제까지 마냥 올라갈 거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거기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게 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언제가 바닥이었냐 하면은 2018년 12월, 2019년 1월 이때쯤이 바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거의 쫙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기업 실적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네. 뭐 빨라야 올해 2분기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1년 동안 올랐던 건 뭐지? 실적과 상관없이 올라간 거잖아요. 주식을 놓고 보면은
그 얘기는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들을 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시 다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데 가격은 어떤데요 실제로 고정거래 가격이라든지 스팟 가격은 어때요? 스팟 가격 제가 이제 12월 것까지는 이제 봤었는데 네.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애들이 한두 개 있는데 11월하고 12월하고 확 달라진 게 11월에는 하락하고 있는 게 절반 이상이었어요. 아, 근데 디램 쪽에 디램하고 낸드 합쳐가지고 낸드 예, 제가 한 24개 정도 가격을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12월 딱 돼 보니까 하락이 한 개 거의 없었었고 하락이었던 게 다 보합권으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 네다섯 종목 정도 대체로 낸드 쪽이 많죠 상승 네. 쪽은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제가 그랬잖아요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면 거의 바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월별로 보더라도 근데 몰라요 이러다가 또 다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긴 해요 1분기 정도에는 근데 어쨌든 2019년 악몽과 같았던 가격 하락 폭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2020년에는 없을 거다라는 게 제가 늘 말씀. 통상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 스팟 프라이스라는 거는 사실 그 굉장히 작은 시장이잖아요. 디램 이체인지 같은 데서 예. 매일 실시간 예. 거래되는. 그러니까 전체 디램 거래에 대비해서 이 스팟 프라이스로 거래되는 물량은 상당히 작은 걸로 저희가 알고 저도 있는데 저도 작은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메이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팡을 비롯한 고정 거래선들 큰 거래선들과의 이 스팟 프라이스 고정 거래 가격과의 이 관계가 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래깅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 스팟 프라이스를 반영하는가 지금 이 질문이 엄청 수준 높은 질문 하신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두 저도 작년 1년 동안 굉장히 이 데이터 두 개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이야. 네. 그래프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사실을 계속 발견은 했어요. 네. 고정 거래 가격으로 대부분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죠. 그렇죠. 삼성 하이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결국에는 가격 흐름을 예측할 때는 스팟 프라이스가 분명히 선행지표 역할을 분명히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부분 다른 지표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계들을 제가 유심히 몇 년 동안 살펴봤는데 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시차인 거죠. 결국에는 네. 이제 절대값 자체도 항상 스팟 프라이스가 더 높이 뛰고 더 밑으로 빠지긴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시차잖아. 얼마의 네. 시차를 갖고 고정 거래 가격에 따라갈 건데 이게 가격이 안정돼 있는 피리어드에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시차가. 1분기 이내 정도고 가격의 절대값 자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의 급등락을 하는 시점이 되잖아요. 네.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동일한데 그러면은 스팟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저희 컨트랙트 프라이스보다 최장 한 3분기 정도 앞서가기 시작을 해요. 3분기요? 예. 네. 거의 1년 가까이를 앞서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점에서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안정권이 돼버리면 점점 좁혀져요. 시차가. 네. 3분기가 2분기가 되고 1분기가 되기도 하고 가격 절대가격은 때때로 역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러면 2년 정도를 봤을 때 가격 급등기에 3분기 정도 벌어졌었고요. 예. 급락기에도 보면은 거의 2분기 정도 벌어졌었는데 최근에 시차가 없어졌어요. 그건 이제 뭐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시차가 줄어들었다는 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수요 쪽이든 공급 쪽이든 가수요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가수요라는 일종의 거품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없다. 가수요가 거의 해소가 됐다는 것하고 네. 양쪽에 있었던 그다음에 버퍼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저희들 그 재고들이잖아요. 예. 결국은 재고고 버퍼 역할을 해가지고 실수요보다 더 늦게 오거나 빨리 오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가격에 예. 있어서 근데 두 개 가격이 거의 동행을 하고 있고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 두 가지 가수요하고 굉장히 쌓였던 심각한 재고들이 재고. 상당히 안정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가격 효과에 대한 그 volatility가 거의 이제 해소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격 지표를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2020년도는 이제 뭐 연초까지 거의 이제 그것들이 스테빌라이즈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시장의 본연의 이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도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중요해지는 것들이 실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재고가 아직도 프로덕트 사이드엔 좀 조금 높긴 해요. 프로덕트 사이드라는 게 이제 삼성 하이닉스에 쌓여 있는 것들, 공장에 네. 쌓여 있는 것들. 근데 이게 작년 7월 정도의 피크였어요. 근데 재고 수준이 그때가 뭐 레벨로 한다면 한 170, 180까지 올라갔던 거에 최근에 140 정도까지 낮아졌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좀 노멀한 사이트 그 피리어드 보면 120, 130 정도 유지하는 것들이 보통 정도였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아직은 조금 높지만. 하여 피크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 120, 120이라는 게 판매량 지수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판매량이 100일 때 그보다 한 120% 많다는 거예요? 2015년에 재고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통해서 상대적으로 재고 레벨을 수치화해서 인덱스예요. 프라이스 인덱스 같이 네. 인덱스라 인덱스가 가장 높았던 게 올 여름에 180까지 높아졌다가 네. 지금 140 정도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악성 재고들도 많이 털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중간에 잠깐 제가 저 정신이 잠깐 나갔었는데 볼로 어쩌고요? 볼라틸리티. 네, 그 뭐예요? 그게? 변동성. 변동성. 통상 볼이라고 하죠. 볼. 아, 네. 거의 변동성입니다. 네, 변동성.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볼라틸리티 굉장히 높아지다가 네. 시장 자체 이제 시스템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네. 볼라틸리티가 좀 낮아지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있죠. 공급 사이드의 재고는 상당히 재고 조정을 거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얘기는 이제 서플라이 저 이 디맨드 단에서 그러니까 예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재고 소지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많이 진행이 됐죠. 네. 그게 지난 1년 동안 이제 이루어진 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진행. 그러면 지금이 맞죠.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의 균형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프로덕트하고 수요만 놓고 본 균형점에 거의 도달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저희가 조금 한 단계 나서 고민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그럼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균형점이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상당 부분 인위적인 감산이 들어간 오히려, 상태에서 오히려 균형점이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데 감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감산 중에 있고 삼성도 표현은 다른 표현을 썼지만 뭐 생산 합리화 공장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엔 생산 물량을 조종하는 액션이 똑같은 거거든요. 디램이요? 아, 뭐 메모리 쪽이죠. 그러니까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그동안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공급 과잉의 주범이 한국이랑 중국이잖아요. 네. 그중에도 더 큰 영향을 끼쳤던 건 한국인 건데 그때 캐파 증설을 했던 것들을 지금 풀캐파로 돌리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밸런스가 맞아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이제 조금 수요가 괜찮으니까 공급을 늘려볼까라 맘만 먹으면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고 생산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돼 있다라는 거죠. 만들어놓은 공장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네. 2018년이 역대 최대 설비 투자였거든요. 글로벌 네. 반도체가. 그러면 그게 완공 시점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인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돌리지 않은 애들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덕트 사이드에서 네. 보면.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그렇죠.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밸런스 상태일지 모르지만 공장의 생산 캐파로 놓고 보면 밸런스가 아니라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얘네들이 생산량을 늘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늘린다 치면 삼성도 따라 늘립니까? 늘리면 미국, 일본, 중국, 대만도 따라 늘리겠죠. 그럼 또 가격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폭락하진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무대뽀로 늘려놓으면 네. 가격이 폭락하는구나라는 경험을 최근 1,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공급 과잉으로 가더라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갈아서 뭐 그래서 가격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2019년 같은 폭락은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은 안 할 것 같다. 공급 과잉이지만 폭락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모순적이지만 학습 효과라는 것들 제가 감안하면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올라갑니까? 반도체 주가의 가격이요. 가격. 아니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은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저희들이 뭐 지난 2016년, 17년, 18년 했던 것 같은 그런 그냥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되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은 원래가 정상적으로 보면은 상승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반도체라는 것들은 출시와 더불어서 가격이 소멸할 때까지 하락하는 것들이 기존의 사이클이거든요. 가격 사이클이거든요. 그 종목별로. 한 종목을 한 놓고 종목별로. 보면. 그렇겠죠. 근데 ASP는 변동 있는 거 새로운 제품을 또 내놓으면서 걔는 네. 비싼 가격으로 네. 책정을 하기 때문에 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거지 네. 어떤
똑같은 품목, 똑같은 제품을 놓고 보면 가격 계속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참 어려운 게 같은 품목이 상승하지는 않는 거고 그런데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ASP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의 가격을 말하냐에 따라서 상승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전히 계속 하락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대답하기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가격을 들어보면. 저의 질문의 뜻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하면 그거죠. 어쨌든 하락보다는 약간 소폭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소폭 상승. 근데 소폭 상승하면 기업의 실적은 대폭 좋아집니다. 대폭 좋아지죠.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투자자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건데 기업 실적은 대폭 좋아집니다. 오히려 그 물량으로 수요가 얼만큼 느는가가 중요하겠군요.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는 상당히 끝내놓은 상황에서 물량을 댈 수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물량이 되고 들어온다는 건 사실 캐펙스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더 많은 출하가 있으면 기업의 실적 확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미 캐펄 갖고 있다 이제 조조하고 딱 해서 가격의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네. 물량 확 풀어가지고 시장 점유율 높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볼륨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확 증가하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이 왔습니다. 저도요.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느 네. 쪽으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또 다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주가로 가면 네.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까지 저희가 안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IT 관련해서 반도체 특히 네. 확실한 저는 감이 왔습니다. 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설명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맥이 빠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감이 딱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감을 확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 감이 다 오셨대요. 네. 자, 함께 해주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